자, 지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자, 식사를 마친 배경입니다. 자, 우리 문선아, 선아공주. 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분 멘트야. 난 저기 다시 찍을 거야. 아이고. 그렇다니까, 아이고, 식혜가 너무 맛있네요. 예. 다음에 다시 찍을래. 다시 찍겠습니까? 예. 예, 그러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엽기 표정. 오. 자, 아이고, 아주, 아유, 부지히 마십니다. 예, 맛있게, 자, 드시는 모습 한번 찍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엽기 버전. 자, 엽기 버전. 야, 아랫몸을 좀. 아유, 누가 사온 김밥이야? 어우, 자, 나 이제 오케이. 자, 우리 김동선 분이, 아, 입맛을 내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 김밥. 오, 건배, 건배. 아, 김밥이, 예, 얼어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예, 김밥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밥 하나 먹는다고, 뭐, 어디 배에, 뭐, 집을 가봤어요? 맛있다, 싶어. 네. 아, 우진하고, 과자 멋있게 한번 먹어. 이게 뭐야, 귤이야? 내가 사고 어서 가면, 네. 딱, 쏠게, 내가. 네, 저기. 네, 거기 그 기도원 앞에서 진을 치고 있겠습니다. 기도원 아니 교회야. 교회? 네, 텐트 준비해야 되겠네. 더 드셔요, 김밥. 왜?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에 자, 신혼기하고가 사온 아, 김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네. 이 배경 지금 수업 중인데 이렇게 4학년이라고 지금 농땡이를 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 자, 우리 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하면 좋아. 할렐루야. 4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좋아.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후에도 사역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으시는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요, 아시겠지만, 저 결혼해야! 할렐루야! 아내 딸 잘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결혼 언제 하는데? 결혼요? 응. 몰라요. 할렐루야. 저, 감사합니다. 아, 뭐 4년 동안 우리 귀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아, 정말로 참 아쉬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만 받은 것 같아가지고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저희가 이렇게 4년을 지나고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2학년 때 편입을 했지만 정말 편입해서 어색한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과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던 거네요. 사부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잠시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동역자인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 다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우님들 사랑합니다. 어, 좋아 좋아. 아, 이제 볼 수도 없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아, 거짓말 같습니다. 네, 이제 각자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지에서 활동할 우리 학우님들을 생각해보면 네, 너무나 뿌듯하고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을 감당했는데 우리 만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축복하면서 네, 안아주면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면 4년 동안 같이 지내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쉬운 점도 많고요. 네, 제 기도 제목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네, 이 한국교회와 뭐 세계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네, 주님의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하 비오. 그냥. 다시 와. 아, 다시 찍어요. 그게 더 리얼하고 좋아. 벌써 졸업을 하게 되어서 참 지난 세월이 아쉽고 지난 세월이라고 하면 저한테 한 년밖에 안 되지만 언제나 저에게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요. 거북대지만 언제나 사랑해 주신 저를 학우님들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곧 결혼할 거예요. 조만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저 앞으로 사역이 있어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하는 사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샬롬. 예수 아이니 학우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잘 알고 있듯이 중국 가거든요. 우리 반에 경제사 나가는 학우들 많이 있어요. 갑자기 소식이 도전된다 그럼 중국 가 있는 줄 알고 중국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차이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4년 동안 이렇게 강의 위해서 훈련 받으면서 모든 것을 지내온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또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제는 우리가 53회 졸업생이라는 이런 거룩한 우리 행사 앞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학우님들 김성현입니다. 장면님 오셨네. 동안 잘 지냈죠? 떨지마. 편집해가지고 우리 학우장님 잘 해주지도 못하고 목소리 좀 한 게? 이제 졸업하게 됐다고요. 졸업하고도 네, 정말 취향이 지내서 일산에서 한국에서 연락 주세요. 기도제목.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사모님들이 가장 좋은 사역에서 가장 좋은 사역, 참 좋으로 사역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저희 기도 제목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많이 건축해서 정말 신실한 교회를 만들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부님도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협업하면서 많이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졸업하고 가까이 사역되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하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학기 더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가게 되는데요. 멀리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그게 원합니다. 기도는 어디 있든 항상 건강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체력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할렐루야 이선주 아군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학우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졸업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라고 하세요? 뭐 그동안 잘 지냈다 뭐 감사의 한마디 하세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어머니 기도 제목이요. 어?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건강하시고요. 기도 제목 그래도 빨리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네. 사역 잘하게 하나님.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자녀들 결혼하고. 아, 네. 아.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학우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4학년 동안 여기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귀한 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 끝까지 승리하시고 파이팅. 저의 기도 제목은? 아, 좋은 이제 앞으로 사역할 길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형통하시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올 수 없는 길, 견뎌낼 수 없는 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 도와주는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셔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당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하고님들의 중보 기도 덕분이었던 것을 압니다. 앞으로도 늘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배미옥 학부님. 네. 예. 지난 4년 동안 참 잘 지내오셨죠? 네. 예. 소감 한마디 한번 하시죠.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진짜로 힘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우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우리 학우들 그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각자 맡겨진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나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우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본인의 기도 제목이요?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는 그런 주회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 밝은 미소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장님. 네, 지난 4년 동안 함께 해온 우리 학우들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하시죠.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4년 2부 우리 모든 이 학우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우리 2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기명,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저기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동창회장으로서. 아, 동창회장으로서 너무 부족한데 많은 협조와 또 많이 기도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우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도 많고 이런데 함께 모든 것들다 신경 써주고 그리고 또 생각해주고 인물적으로 챙겨주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졸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우리 학우들이 더 기여하고 또 앞으로 생활에 관해서 우리 학우들 기억을 오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우들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잊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은요. 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서 저는 선교사명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또,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내 자신이 거기서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말 신학할 때보다가 더 많이 성숙하게 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대해서 저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적이니까 그래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인연동나라 신학교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우리 학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힘들 때는 기도로 또 어려울 때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께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역 가운데 선생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 하고 이제 앞으로 개척을 하는데 우리 동양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나야 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을 좋아 목소리 크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를 너무 정말 막내 형처럼 막내 딸처럼 제 기도 제목으로부터 건강이 좋아지고 또 다음 달부터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 나이가 벌써 27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 영원한 동반자가 생겼으면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굉장히 주님한테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하나님이 있는데 그 주님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레디 큐! 할렐루야 4년 동안 같이 예수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졸업하더라도 서로 잊지 말고 서로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는 중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중복이도 저희 기도는요 성경을 갖게 원하거든요. 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크게 아주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은요. 저는 꿈이 있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들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예,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쇼! 사랑합니다. 아버님들. 사면을 돌아보는데, 정말 아버님들 사랑했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경솔하게 행한 거, 또한 연약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기도를 안 한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사역에 많은 학부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과 저 열방을 위해서 정말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공의 역사와 힘을 주고 또한 그곳에 책임을 주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여러분과 협력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공사학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함대를 만드셨습니다. 이 함대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큰 배에 천장도 필요하고 물질을 가진 자도 필요하고 그곳에서 쉬는 자도 필요하고 그곳을 통하여 힘을 얻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올라오니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야말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당신의 점을 치료해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때야 원사님 평상시에
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빨리 나세요. 그 교회 다시 창립하시면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학원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저를 기도도 많이 했고 너무나 뒤에서 정말로 저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살아는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영원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요? 저는 이제 몇 년을 졸업도 하고 이제 좀 결혼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주신 소명 따라 정말 사역하고 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1년 반 짧은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배웠고요. 그 배운 거 여러분들한테 다 도전받은 걸 가지고 이제 사역대에 나가서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기회를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은 저희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시대에 혹시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슬람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죠? 네,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2학년 때 신입돼서 3년을 같이 하였고,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항상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항상 성령 충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언제적 기도 제목. 말하니까. 아유, 요즘 은지가 시험을 잘 못 봤나 봐. 내가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지금 잘 나오네. 그 은지가 나도 저기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는지 뭐 아 진짜라니까. 아 자 저 우리 학우들에게 한마디 한번. 한마디였어. 에이. 학우들 사랑해요. 학우들 사랑합니다. 여튼간에 미우나 보우나 참 에이그 참. 난 내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나 이뻐를 해야 돼. 물론 그건 알지.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도 시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갑자기 얘기가 그렇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명선 학우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제가 1학년부터 이렇게 4학년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1학년을 시작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4년에 이까지 올 것이라는 게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서 또 4년에 마무리 단계에서 임원까지 맡아서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조금 힘은 들고 하지만은 하는 일마다 그냥 기쁨을 주고 또 그냥 우리가 했다는 것도 승치감을 또 언제나 낳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옆에 학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졸업을 하고 그러면은 만날 이 시간은 만나야 될 그 시간은 각자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각해주면서 또 만날 수 있을 때 동창회라든지 이럴 때 만날 수 있을 때 또 다 만나가지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또 우리 항상 이렇게 우리 신인구 하부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맙고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할렐루야. 인상표 웃어.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날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늘 감사하며 건강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성령이 함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삶 가운데 건강을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동안, 4년 동안 기억에 가장 남는 거 한 가지만. 뭐 특별히 기억이 남는 건 없지만 관리가 많이, 안 되는 관리 많이 도와주고 동행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성김 있도록 임원했는데 임원할 때 성김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동행자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큐! 자, 할렐루야 홍기수 가구님. 네. 예,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됐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예. 8, 9, 10, 10일 넉달 되었네요. 예, 우리 학우들에게 지난 4년 동안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한마디 하시죠. 네, 감사의 한마디요? 예. 네. 그동안에 저희가 4년간 같이 또 이렇게 지내면서 하는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학우님들이 너무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감사, 아니 사랑받으면 잘 안 되는데 사랑을 너무 받은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예. 그끼리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장 급한 게 그냥 교회 부흥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한 거 한 가지요. 특별한 거요? 네. 특별한 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네. 말씀 좀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벅대지 네. 않고. 예. 자, 앞으로 졸업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까? 학우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학우님들.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영기 학우님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우리 엄기 학우님한테 감사드리고 예, 저는 이렇게 우리가 졸업할 때 학교에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친목을 더 서로 돈독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잘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할렐루야! 열심히 성경을 쓰시네, 사고하고 인사만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하지 마세요. 오, 안경이 너무 멋진 안경. 웃어봐. 바짝. 아우,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오늘 무게를 잡고 있는 호연기하고, 오, 멋있어. 오, 저 미소, 살인 미소야. 기독교의 교회 만들고 인천장하고 교회 동영상 아 홍기훈 아버님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서 찍네요. 아 근데 그러면서 찍고 있습니다. 여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영적인 영역에
자. 진짜로. 여기다 당근마에 마시는데 오히려. 아니, 그렇게 해서 놔뒀다가. 이따가 나중에 줄 때 조금 더 드세요. 이것도 오이놈이랑. 그러니까 이따가 줄 때쯤 돼서 한 번 더 묻혀서 마요네즈 조금 더 넣어갖고. 강주희 어디가? 자, 자 제이대 하구님, 네, 예, 아이고, 장가 가셔도 되겠네. 아, 장가 갔다고요? 뭔 말 하는 거야? 자, 오늘 삼조가 담당이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인 아구님, 설거지하면서 소감 한마디 하시죠. 참으로 기쁩니다. 예, 얼마큼 기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주 설거지하는 솜씨가 많이 해보셨습니다. 이거 직업 아닙니까 혹시? 아니, 따라와야 돼. 동영상 다 올리시는 거예요? 아, 예. 정영준 아버님. 나 까지 안 올렸어. 아직 못 올렸어. 그거 가르쳐줘. 예, 알았습니다. 사도가 제일 늦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사도 안 해. 우리 옛날 사도 우리 사도 안 해. 아직 우리 사도 안 해. 우리 사도 안 해. 우리 사도 안 해. 강희경 어머님 아까 찍으셨습니다. 네. 아니, 김밥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왜? 우리 엄마 좀 해봐요. 강주희. 아유, 사진 안 찍는다니까. 강주희야. 그럼 내가 나. 어, 더욱더 미모를 감추고 있는 강주희 선수. 예. 너무 그래. 아까부터 지금 되게 저기 하는데 꼭 찍어야 되겠어? 알았어, 알았어. 주희야, 나는 화장 동안 나 한번 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얼굴, 아프게 나면 찍어야 돼. 하고 얼굴이 이렇게 닦이고 있어. 아니, 나는 30초만 아프다. 이 누굴까? 얘 좀 이상한 못본 얘기. 너희 좀 까칠해. 까칠해. 너무 까칠해. 아, 이렇게 없을까? 아, 분위기. 아니요, 한 번뿐인 동영상을. 그러게 말이야. 이건 언제 평생 갈지도 모를 그 건데. 안 보니까 그러지. 아, 그러니까 리얼하게 찍자 이거지. 어, 자, 심희진. 어, 아니 심희진하고 간사한다. 자, 응? 그래, 아니 나중에 신랑 될 사람이니까 신랑 될 사람 보면 어떡해. 야, 자 소조 무조
또 하나는 무슨 쪽일까? 반쪽이네. 국밥을 할 말이 없어. 반쪽만 올려서 반쪽. 시전이야 손으로 가지고 국밥? 이거 통에 이거 손장 올렸는데. 아니 왜 김밥은 아무도 손이 안 될까? 아니 이거 오늘은 못 사. 우동을 파서로 삼겹살했을 때. 아니 정벌을 누가 산다고? 혹시나? 우리 다 모이냐? 자, 최석규 아버님 어떻습니까? 졸업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소감 한마디. 네. 아, 4년 진짜 좋습니다. 정말 화면이 네. 꽉 차네. 아, 지금 밀어주셔야 돼요. 계시니까 정말 잘했네. 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동안 사역한다고 학교에 전혀 저도 중과장으로 행사장으로 특별한 일에 참여를 보여서 항상 4년 동안 학부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객석에 나온 그런 어려움이 들면서 축복이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교! 사랑하는 학부들 좀 크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러나 우리가 졸업 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고 얼굴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중고하면서 사랑으로 자주 오셨으면 해요. 서로의 비전과 꿈이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고하며 나가길 원하고 졸업을 하여서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연락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또한 너무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지만 내 비전은 구제와 선교를 목적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기도의 요청을 서로 하면서 힘을 합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사랑 잊지 않고 4년간의 그 모든 신호애락을 함께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힘을 합해요. 4학년이 파이팅! 조부순 아군님! 네! 아유,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이, 기도 있어서 너무 좋죠. 좋아졌죠. 네. 아유,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아이고, 학우들 보는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금년에 가장 기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많죠. 예,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셔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아, 등록금도 다 해결돼서 좋지요? 아유, 등록금이야. 그거 물론이죠. 그거. 물론, 네. 그리고 우리 학우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아, 우리 학우들에게 항상 기도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우리 학우들한테 빚진 자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우들 사랑으로서 이렇게 기도해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건강으로서 4년까지 걸어왔습니다. 학우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 크게 스님 바에서 주시도록. 네. 또. 한 가지만 더. 크게 스님 받으도록 그러고 또. 예. 할 말이 없는데, 그건데. 아, 우리 학우들에게. 우리 영원토록 이 사랑이 변치 않도록.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204학번 학우님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편입했지만 3년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지기가 아쉽고 또 각자 나중에 정말 만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또 정말 세상 사람들 향하여 정말 필요한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어디 있을 때라도 꼭 서로 연락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사역은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중보 기도와 할렐루야 4학년 2부 우리 학우님들 사랑합니다. 4년 동안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역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르겠다. 나자다. 할렐루야 성훈지 학우님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나간 4년 동안
우리 학우들에게 좀 고마웠던 게 많이 있죠? 예,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예.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네.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라고.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학우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예. 아마 혼자였으면 벌써 중도에서 예. 주저앉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요? 예. 이제 일단은 남편하고 같이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전. 예. 아주 응답 성전. 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소원하는 거 그거죠.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불을 사랑합니다. 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그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함께 같이 해온 우리 학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학년 이부가 저의 바람은 많은 곳으로 더 멀리 나가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우리가 한때 한번 먹으면서 누나 있을 때나 우리가 아쉬웠는데 막상 4년 졸업식에 오니까 너무 아쉽고 또 우리 학우들도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힘든 마음에 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우리 반에서 특별히 첫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했습니다. 특별들 위해서 많이 주셔서 이다며 우리가 정말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제대로 봤을 때 정말로 부모가 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잘 따라가고 너무 신나서 만날 수 있도록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특별 교회가 성령의 재단이 되고 사부님 반갑습니다. 좀 크게 하세요. 아,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브로카의 역할을 잘 하면서 우리 하부들과 그 중국과의 관계를 잘 그쪽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하부들을 먼저 내가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부들과 좋은 것을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학우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먼저 간 사람이 그것에 할렐루야. 우리 4학년 2부 학우님들 너무 감사해요. 4년 동안 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냥 그저 감사한 뿐이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좋지 않았던 일들도 많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정말 회원들에게 이렇게 고생하고 훈련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 한 번의 그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은 준비된 그릇이 우리 반 학우님 동역자님들 언제 봐도 반갑고 또 임원 했던 분들도 다 감사해요. 특별히 애쓰고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또 우리 반 이렇게 잘 4년 동안 함께 잘 와서 다 또 졸업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같이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 취임식 한두 번 해봤어. 혼자 취임식 안 가지. 예단 지 얼마 안 되냐. 혼자님이라면. 혼자님이라면. 혼자님은 아니야. 왜 간신히 가는 거야? 아, 찍으면 안 되는데. 왜 찍어? 이 예쁜 사람 찍어. 감사 한마디 하세요. 잘 오셨네. 아직 못해. 네. 멘트를 적어와가지고 해야지. 아, 떡이, 떡 맛이 어때요? 떡 맛있습니까? 시스템 소리 하지마. 예? 애기님, 떡 맛이 어떤가요? 화장적이죠. 예. 오늘 저기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니 회비들을 너무 잘 내셔가지고 항상 풍성하게 넘치네 우리는. 회비가 회비를 저기 잘 좀 내달라고 광고 한번 하시죠. 광고는 잘 안 하고 싶어요. 돈 내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안 해도 붕붕 남아. 그래도 항상 남아요. 우선은 신현님만 잘 내는데 이 장면 잘르는 거 알죠? 네, 컷합니다. 우리는 신영님만 잘렸는데. 주여. 자, 아주 두 분이 다정하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던 두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우리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4학년 이후 귀한 학우들 때문에 이렇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사이도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준 그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 사역의 비전은 특별히 이 땅의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미래의 한국 교회는 유래의 교회처럼 텅텅 비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청소년들을 품고 또 그들이 교회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한국 교회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도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4학년을 마치는 지금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네요. 1학년 때서부터 4학년 때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 학우님들은 저한테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힘들 때 학우님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4년 동안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학우도 너무 감사해. 아마 내 생에 있어서 이 4년이라는 이 세월이 나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직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될지 아직 정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야외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역에 같이 동역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확장을 내서 우리에게 귀하게 더 가치게 더 크게 우리 쓰임만 우리 학우들 모두가 다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집안에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학우들이 다 참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맞아 좋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동안 4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전도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부 한 분 한 분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입니다. 4년 동안 이 부족한 하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는데, 참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준 우리 신원기 하부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하부들이 4년 동안의 긴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4년 동안의 이 공사학번의 그 끈끈한 끈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밑에서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많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은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찍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뜻 올라오는 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 공사학번의 어떤 그런 것을 끈끈한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 뜻 드네요. 오늘 저에게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공사학번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부끄러워라. 내가 4년 동안 다니면서 참 미치던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는데, 우리 학우들의 그 협력과 같이 학파에 손을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4학년까지 무사히 온 것 같아요. 이제 이 것을 그냥 흘러보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이 지난 날을 더 성숙하게 또 우리 목표를 이루고 말 것이다. 기도 제목. 제가 이제는 그럴 때는 개척 기회를 이제는 살 텐데, 개척국에 나가면서 이제 좀 더 좋은 모습, 목자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갖춰나가면서 나갈 것이고, 항상 우리 학우들의 건강과 우리 학우들의 권투를 빈다. 사랑해. 할렐루야. 그동안 4년간의 지나간 시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참 우리 학우님들이 너무 큰 도움이었고 희망과 소망을 주었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큰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진로를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경과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에 이렇게 접어들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여러 환경과 여건이 열렸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남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